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 민종 씨를 깨우는 아버지. 민종아. 민종. 일어나. 네. 일어나서 너 물질 8시쯤에 간다며. 네. 곧 물질을 가야 할 민종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디로 돌아요? 일단 자리덕부터 가는데 네. 오늘이 북동이거든. 북동부터는 좀 안 좋은 바람이야. 북동, 동, 뭐 동남동, 동자 들어가면 너울을 동반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질. 그래서 늘 바다를 살피고 물질을 할 수 있을지 어디로 들어갈지 판단해야 한다. 오늘 서쪽 바다는 너울이 꽤 세다. 아이고 언제까지 추울래? 나도 큰일 줄 알았는데. 마라도는 봄날이 안 오는가 보다. 바람만 없으면 진짜로 하와이 부럽지 않은데. 아, 마라도는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떡해. 진짜 힘드네요. 내가 키가 아주 많이 클 뻔했는데 이 바람 마라도 바람 맞아서 키가 더 안 자라는 것 같아. 여기는 엄청 잔잔하네. 북서풍이 막아주니까 여기는 서쪽 바다와 달리 동쪽 바다는 다행히 잔잔하다. 지금은 물이 약하니까 가서 작업하고 조류를 이기고 가기가 쉽잖아. 지금 조류가 약하니까. 그래서 반쯤 작업하고 가다 보면 점점 들물 시간이 만조 시간이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조류도 더 세져. 근데 이미 조류가 세질 때는 니네가 이 들물 포인트를 넘어선 때지. 쭉 내려가서 저쪽 소라통으로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오늘 거의 일로 가겠네.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 근데 몇 시에 물이 돌고 이런 거는 이 물대표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은 눈으로 봐야 정확하니까 가서 직접 보고 뭐 파도 주기나 아니면 뭐 너울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제 방어도 금복이 쫓아. 진짜 해남이 되려면 바다를 읽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저 밑에 갔다가 민종이가 앞으로 마라도를 이제 편재생하라고 하다 보면 이런 물대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 어플에 다르게 나오는 거라든가를 이제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목숨하고도 걸려 있는 거니까 진짜로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애들이 해녀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더 안전하니까. 수 없는 경험치가 쌓여 실력이 된다. 그새 물질 준비를 마치고 나온 민종 씨. 바다에 나갈 때면 늘 궁금한 사람이 도상시다. 여보세요? 네. 작업 가면? 네, 오늘 가요. 오늘도 미역? 네, 오늘도 미역. 아, 난 지금 소라 잡으러 가고 있는데. 미역보다 소라가 낫지. 야, 미역이 낫지. 아, 미역품 맛도. 미역은 막 그렇게 크게 벗어나서 하지 않잖아. 소라 오만데 싸돌아댕겨야 되잖아. 무겁잖아요. 도상아. 네? 미역 한 거. 네. 마라도 들고 와. 마라도서 말려 팔자. 그러면 너 지금 버는 거 3배 이상 번다. 너네는 그냥 저기 물미역으로 상인한테 바로 넘겨? 네, 바로 넘겨요. 난 오늘 많이 잡고 한 200kg 잡아라 오늘. 예, 형. 고생하세요. 네. 수고. 네. 서로가 이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고찰하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죠. 뭐 육지 원정 물질 갈 때도 같이 가고 하는 모습 보면 뭐 저는 많이 애들이 이제 대견스럽죠. 이제 안심하고. 야, 위로 오라이. 어디로? 살리다 오라. 거봐, 아빠 예상이 맞았지? 살레덕으로 할 거라 했잖아. 서둘러 장비를 챙기는 민종 씨. 오늘은 특별히 갈고리도 준비했다. 이렇게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물고기가
사람 가까이 오거든요. 자기도 안 보이니까 세게 이렇게 채면 가끔 운 좋게 고기가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행운이 따라줄지 두고 보면 알 일이다.